제 몸을 때려 울리는 종은 스스로 소리를 듣고자 귀를 만들지 않는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 집을 짓지 않는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들 한 번은 다 바치고 돌아와 새근새근 숨쉬는 상처를 품고 지금 시린 눈빛으로 앞을 뚫어보지만 과거를 내세워 오늘을 살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흙과 뿌리를 보살피지만 스스로 꽃이 되고 과실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내일이면 모두가 웃으며 오실 길을 오늘 젖은 얼굴로 걸어갈 뿐이다.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난다. 참 좋은 날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옥 안드레아, 신상옥 안드레아, 신상훈 시몬 두 형제가 축가를 불러주겠습니다. 신상옥 안드레아님은 잠깐만요. 생존 한국 천주교의 최고의 싱어 송라이터입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예, 86년 신학생 시절 김수환 추기경님으로부터 그 노래 나에게도 들려줘 하는 청을 받았다는 천주교회 불후의 명곡 임수신 가시관을 신부님들께 바칩니다. 전예수님, 우리 서로서로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1986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제가 4학년 시절에 신학교 오셔서 여러 유명한 노래 하나 있다며 그래서 뭐지? 그 임수신 가시가 아주 나 너무 힘들다 해도 불러서 재창을 했던 기억이 나고 2박 3일 방학을 받았던 아주 노래입니다. 1절 임수신 가시가 제가 스타트만 살짝 하고 이 노래 왜 뽑았겠습니까? 네, 같이 불러라. 1984년도 정은부의 세례된 10주년에 어떻게 맞았다 지금 알았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50주년 앞으로 100주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상은 저희 동생 심원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980년 5월에 1980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천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밤 8시,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어느 날 4시부터 4시에 집에 가,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 철없던 시절. 예, 그때 바로 또 대학가요제에 많은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했던 MBC, 올드 MBC가 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 꿈의 대화 같이 함께 빠른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축하합니다. 사제단의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정의권 사제단의 숨은 배분은 수녀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50주년 기념 하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옆거리형 하나가 특별히 제작해서 나눠드렸고요.